안 보여. 이렇게 하면은 또 얘도 뒤집어서 요만큼인데 그냥 늦찬이 그렇고. 아 요거? 예. 마르면서 우리가 못 봤나 봐요. 조금 실금. 아무리 문지른다 해도 여기 나. 강한 내구성과 더불어 매끈한 외형은 예산 온기가 첫 번째로 손꼽는 철칙이다. 철도철미하게 아주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참 마음은 아파도 이런 것 좀은 1등 부분 넣어라 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. 이렇게 검수 작업을 끝낸 제품 중 2등급으로 분리된 온기는 현장 판매, 그리고 1등급으로 선별된 온기는 포장 작업을 거쳐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배송된다. 배송이 마무리된 오전 10시 본격적으로 온기 제작에 돌입한다. 그 첫 과정은 테토를 만드는 일. 좋은 테토는 흙의 배합에 달려있다. 이쪽에 있는 것들은 김제흙이랑 그 예산흙이랑 지금 섞여져 있는 거고, 이쪽에 있는 거는 또 이제 고령흙이에요. 그래서 색깔별로 지금 이쪽은 뭐 노란 색깔을 띠고,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또 하얀 색깔을 띱니다. 예, 그렇게 또 하얀 색깔 중에는 또 회색깔이 띄기도 하고 또 잘 색깔이 들어가긴 합니다. 색깔별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. 그 특성에 맞게끔 섞음질을 해서 쓰는 거죠. 색깔, 점성, 그리고 불에 견디는 온도가 각기 다른 다섯 가지의 흙. 예산 온기는 이 다섯 가지의 흙을 온기의 크기와 쓰임새에 따라 비율을 조절해 배합한다. 배합한 흙은 기계로 곱게 입자를 다진 후 물과 섞어 흙물을 만든다. 그리고 다시 망에 돌가루나 나무 조각 등의 이물질을 걸러내면 1차 작업 완료. 이렇게 완성된 흙물을 또다시 압력을 이용해 수십 장의 천 사이로 투수시킨다. 이 투수 시간에 따라 테토의 수분 함량이 달라진다. 예산 온기는 이렇게 흙배합과 수분 함량을 조절해 매일 하루 사용할 분량의 테토를 직접 만들고 있다. 이게 부분적으로 잘 나온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? 닦다가는 반, 물르는 반이라고 하거든요. 물르는 이렇게 하면 물르는 좀 지르는 이거는 대는 딱딱하죠. 그러면 서로 만들 수 있는 거를 조합이 잘 돼요. 공장에서 만들어진 테토를 구입해 사용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예산 온기가 테토 제조를 고집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. 온기의 종류별로 테토의 특성도 달라지는 만큼 한치의 소홀함 없이 모든 제품에 가장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다. 162년을 지켜온 그 고집은 물레소리 대신 요란한 기계음 가득한 공장 안으로 옮겨진다. 예산 온기는 현재 석고로 만든 틀과 제형 기계를 이용해 1차로 제품의 기본 형태를 만들고 있다. 12년 전 작업 시간을 줄이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방식이다. 처음에 도입하자고 하는 거는 아버님 생각이셨습니다. 바깥에서 쓰는 온기를 실내로 들어오자라는 그 생각을 갖고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런 이제 기계 설비나 남들이 안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수작업을 고수했을 땐 항아리 대여섯 개를 성형하는 데에만 하루 종일을 보내야 했다. 그러나 기계화 이후 그 생산량이 20배로 늘었다. 기본은 지키되 변화에 인색하지 않는 것. 이것은 예산 온기가 가진 또 하나의 철칙이다. 공장 건너편에 자리한 황토집, 아버지 황충길 사장의 공방이다. 기계 생산을 도입했다지만 황충길 사장은 여전히 발로 물레를 돌리고 손으로 흙가래를 쌓아가며 온기를 만든다.